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예. 효율성에 대한 거죠. 예, 문제 9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을 때, 효율적 시장을 하게 되면요. 약성, 중강성, 예, 강성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성격은 아셔야 되겠고요. 여기는 과거의 정보가, 예, 여기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는 현재의 정보. 여기는 공표가 된 정보 외에도 공표가 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위원회에서 효율적 시장을 보게 되면 5번의 중강성 시장은요,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을 하면 초과일을 얻기가 쉽다 그러면 틀리죠. 이게 이제 공표된 정보인데요. 요거를 매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네도 이거를 매개로 하면 정상 이윤만. 그렇죠? 이 시장은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다. 4번에 보면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 약성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일을 얻을 수 있다면 틀리죠.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니까요.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비슷하다면 틀리죠. 예. 나라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대부분 후진국이 약성, 선진국이 강성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강성에서는 예,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돼 있으니까 투자 분석을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일을 얻기가 쉽다 그러면 틀리죠. 강성은 정상 이윤밖에는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이죠. 얘네들은 물론 미래에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일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에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이걸 시장의 효율성이라 하고요.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번에 보시면 효율적 시장에 관한 예,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1번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효율적 시장은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되죠. 약성이 아니라. 자, 약성 시장은 중강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틀리죠. 예. 이 약성을 포함하고 있는 게 그게 중강성이죠. 예,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 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외에 미공개 정보까지 같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틀리죠. 강성은 공표가 된 것이든 공표가 되지 않은 것이든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죠. 예, 그래서 강성에서는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게 답이 되겠죠. 5번에 약성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잘하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틀리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요. 아, 이게 이제 재작년이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유형에 관련된 거를 찾으라고 준 건데, A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약성이 있잖아요. 예, 약성은 당연히 과거의 정보가 반영돼 있는 시장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A는 기억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B가 됐을 때 중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강성이라는 거는 과거에다가 현재 정보까지가 반영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니은이 되면 안 되고, 그죠? 예. 기억하고 니은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제자가 착각을 유도한 케이스죠. 그러면 강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성은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죠? 아직 공표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것만 그냥 생각하신 분들은 1번이라고 답을 선택을 해서 틀린 사람들도 많았단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착각을 유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시면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약성은 현재의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라 할수 있죠. 중강성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죠. 그쵸? 예. 그 다음에 강성은 공표가 된 것이든 공표가 되지 않은 것이든 어떤 것도 이미 다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4번에 봤더니
주식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 더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12번에는 답이 4번이다. 예, 부동산 시장도요. 불안전한 시장이지만 불안전한 시장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하고 이제 14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 가치를 계산하는 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13번에서 나온 문제가, 요게 작년에 출제가 됐던 거죠. 대형마트가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정보 가치라는 것은요.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 불확실한 가치를 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정보가 불확실할 때의 가치와 정보가 확실할 때의 가치가 있는데, 정보가 확실할 때의 가치는 계산이 좀 더 간편한 방법이죠. 불확실할 때는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분의 기대 수익과 확률에 대한 거를 각각 이제 두 개를 주죠. 개발이 될 때도 있고 개발이 되지 않을 때에 대한 두 가지. 예, 요렇게 이제 주어지는데, 개발이 되는 게 확실하면은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죠. 예, 이것만. 그런데 작년에 이게 언급이 됐을 때요. 거기 보시면, 자, 몇 년이라고 돼 있냐면 2년 후에 이 토지가 개발되면 이 가치가 12억 1000이 된대요. 그죠? 그런데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를 줬냐면 10%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퍼센트라는 것은요. 곱하기 100분의 1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0%라는 얘기는 100분의 10이 되니까 0.1이 되겠죠. 예, 그러면 1 플러스 0.1인데 이게 2년 후니까 그러면 1.1을 두 번 곱하니까 1.21이겠죠. 예, 그러면 얘는 그냥 10억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간단하게 출제자가 준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2년 차가 되니까, 그쵸? 그러면 똑같은 요건으로 얘는 1.21이 돼요. 근데 기대 수익이 12억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요게 확률이 4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발대순 확률이 45%. 얘가는 100%를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12억 1000만 원에 0.45 있죠? 예,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곱하시게 되면은 5억 4,450만 원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개발이 안 되면 4억 8,400이 되는데 이게 확률이 55%예요. 그래서 얘네를 이걸 계산하게 되면 2억 6,620만 원이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요거를 합한 거를 1.21로 할인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을 보게 되면 세 요 두 개를 더한 게 8억 1,070만 원이 돼요. 요거를 1.21로 할인하게 되면요. 이게 6억 7천 나와요. 그러면 정보가 확실한 게 10억, 불확실할 때가 6억 7천이니까 그 차액은 3억 3천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입을 통해서 대입할 수 있느냐, 요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느냐에 따른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제 3번 이렇게 되겠고요. 3억 3천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14번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또 연습 삼아서도 풀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복합 쇼핑몰이 이제 개발된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확률은 50%래요. 근데 몇 년 후라고 그랬어요? 2년. 그러면 50%의 조건에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1 플러스 0.1에 대한 2년이니까. 그럼 얘도 1.1이죠. 예. 근데 개발이 되면 6억 500이 되는 거고요. 이게 확률이 50%.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3억 250만 원이 되고 이것도 확률이 50%죠. 예, 그러면 6억 500만 원에 대한, 그죠? 요거 50% 계산하게 되면 3억 250만 원이 나오죠. 그죠? 3억 250만 원에 0.5%라면 1억 5,125만 원이 나오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요. 4억 5,375만 원이 나오죠. 예. 요거를 1.21로 할인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예, 4억 5,375만 원 있죠? 예. 요거를 할인하게 되면 3억 7,5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100%일 때, 100%일 때는 조건이 하나만 성립하죠. 얘가 1.21이고 6억 500이 되는 것만 조건이 존재하니까 6억 500을 1.21로 할인하게 되면 5억 나와요. 그러면 5억에서 3억 7,500을 빼면 1억 2,500 나오겠죠. 예,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식의 요건이에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요, 의외로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3번, 14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또 40문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번 또 선택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을 보시게 되면 주택시장 분석에 관한 것들이 주어져 있죠. 자, 15번에 보시면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저량과 유량의 기초 개념을 물어봤을 때요. 자, 1번에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것은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예,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여기 보면 저량의 수요량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얘기를 하겠죠. 예,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 여기서 2번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2번에 대한 것을 수정하게 되면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나타내는 거죠. 예, 거기 보면은 보유하고자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보유하고자는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수정을 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제 4번에 가면은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다. 예,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5번에 보면 지금 현재 100만 채의 주택 중에서 1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다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90만 채가 된다 그러면 틀리죠.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니까 거기서 문제에서 저량의 공급량은 그냥 100만 채죠. 이게 존재하는데 이 중에 공가가 10만 채가 있으면 사람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요량은 몇 채가 되냐면 90만 채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상에서 틀린 거는 5번이 틀린 거고요. 2번 지문에서의 요 표현만 요걸로 바꿔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주택의 여과 과정과 그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인데요. 주택의 여과 과정에 대한 부분은요,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1번이 일단 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상향 여과라면 틀리죠. 그거는 하향 여과가 되겠죠. 예,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던 게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면 하향 여과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상향 여과라는 것은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주거 이동이 발생하고 생긴 공가를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입주해서 살기 때문에 공가의 발생이라는 것은요, 여과에 있을 때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주거 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 지역이 지리적으로 나타난다면 틀리죠. 이거는 소득 계층에 따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그러죠.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상향여과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17번 문제가 요게 이제 3년 전에 언급이 된 건데요. 거기도 보시면은
주택의 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5번에 보시면 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가구는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효과는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이 되더라. 예, 그거는 맞는 표현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경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인데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의 정비가 잘 되는 정의의 효과가 여기는 부의 효과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하게 되면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비용보다도 가치 상승분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는 비용을 들여도 가치의 상승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고급 주택지역, 저급 주택지역으로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외부에서 이주해오는 사람 등에서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이쪽으로 가겠죠. 예. 근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1위로 갈 수 없으니까 1위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에 보시면 계량 비용이 계량 후의 주택 가치 상, 비용보다도 예, 틀리다 그러면 크다면 하향 여과가 발생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경계에 있는 이 고가 주택은요. 대부분 할인돼서 거래되는 거죠. 경계에 있는 고가주택은 이렇게 긍정적인 정의 효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시장에 싸게 매물로 나오면 여기에서 인수해서 들어오는 침입에 의한 하향 여과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해드렸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해서 주거 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침입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게 계속 안으로 확장이 돼서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로 변하는 천이 또는 계승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주택의 하향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예,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여과라 하향여과가 원활하게 작동하면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그랬고요. 그렇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이 개선이 되는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1번이 틀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예, 19번 문제를 보시면 주택 시장에 관한 예, 설명 중에서 올바른 거를 고르라고 그랬어요. 예. 자, 먼저 주택 금융은 주택 소유를 수요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주택 소유라는 건요. 아, 주택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예. 근데 그 욕구라는 것은 시장을 통해서는 충족이 안 되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일정한 부분을 소비를 시켜 줘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상향은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거는 하향 여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죠. 불량 주택의 문제는 소득 문제죠. 소득이 낮아서 발생한 거니까 소득을 높여주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 디귿만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요. 아, 이게 비슷한 표현들을 계속 조금 조금씩 바꿔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자꾸 익숙해지면요. 문장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예, 속도가 되게 빨라지게 돼 있어요.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 주거분리와 여과과정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나타내죠. 그리고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의 외부효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전 문제에서 우리가 다뤄본 거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면 상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경계가 있고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있을 때
여기 경계에 붙어 있는 여기 저가주택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증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길을 건너게 되면 인접한 쪽에 공원이나 뭐 마트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주택은 만약에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더 클 수 있는 예,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고급 주택 지역에 있는 고소득층들이 이 주택을 인수하고 들어가는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3번에서는 예, 그래서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여기는 할증이 돼서 거래되고요. 저소득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은 할인이 돼서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5번에 보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침입에 의한 이건 하향 여과 과정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상향 여과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20번에는 답이 예, 5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21번에 보면 불량주택의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아, 일단 이 불량주택에 대해서는요. 항상 원인은 소득 문제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그 자체의 문제이기 전에 실제로는 소득의 문제죠. 우리가 저가주택도 시장에서는요, 거래 가격이 있고 전월세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수한 사람들이 소득이 낮다 보니까 주택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로 인해서 불량주택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향 여과에서 불량주택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고 돼 있는데 이게 여과를 통해서 나타나기보다는 소득 문제라는 거죠. 예, 그리고 불량주택은 시장 기능이 실패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정상적으로 시장 기구를 통해서 거래가 된 거예요. 시장 가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소득이 낮아서 관리가 소홀해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불량주택 밀집촌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도 그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은 아니란 얘기죠. 소득이 낮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주택밖에는 소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다 보니까 예, 그런 촌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소득 가구는 고소득 가구에 비해서 더 많은 주택 서비스를 소비한다면 틀리죠. 예, 주택 서비스라는 게 결국 공간 서비스예요. 그럼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양의 공간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적은 양의 공간 서비스만 소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21번의 답이 예, 1번이 된다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대한 거를 또 이어서 풀어보시는 거죠. 자, 입지 및 공간 구조론도요, 요즘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가 이제 소제목을 이 안에서 지대론도 있고, 도시공간 구조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입지론 이렇게 해서 파트를 세 개로 세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해드리는데, 요즘의 패턴은요, 이렇게 따로따로 언급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나와요. 지대론과 도시공간 구조이론 또는 도시공간 구조론과 입지론 이렇게 묶어서 포괄적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입지론 안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각각 또 개별적인 이론으로도 출제하는 게 예, 요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 누가 어떤 걸 얘기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필요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지대론이 나와 있죠. 예, 리카도에 따르면 밀 가격이 비싸지면 그 밀을 생산하는 토지의 지대도 높아진다라고 돼 있어요. 예,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리카도가 주장한 것은요, 밀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밀 가격을 하락시키면 지대도 낮아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지대는 토지뿐만 아니라 공급량이 제한이 된 노동과 기계 설비 등 모든 종류의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돼 있을 때요. 그것도 맞는 표현이라는 것은요. 이게 경제 지대라는 개념은요. 이건 신고전학파가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라는 표현을 쓴 거는 고전학파 경제학자가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전학파는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지대하고의 어떤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경제 지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꼭 자연물인 토지가 아니라 그 범위가 훨씬 더 다양하다라고 주장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생산 요소가 받는 고수 중에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비탄력적이라, 이번에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방에, 예를 들어서 거기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연봉을 3억 6천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처음에 이거 신청했다가,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다시 지금 또 설득해서 근무를 쓴다고 그러는데, 이게 페이닥터라더라도, 이게 연봉이 3억 6천이면 많이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솔직히 얘기한다면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적잖아요.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의사가 만약에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있으면 누가 많은 보수를 주겠어요. 그죠? 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바쁜 건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4번에 마샬의 준지대는요, 단기에만 성립하는 거라고 그랬죠. 장기에는 소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튀넨의 입지론에 의하면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멀어지면 조망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대이론에서, 자, 1번에 차익지대는 위치를 중시하고 비옥도가는 무관하다면 틀리죠. 차익지대는, 예, 비옥도가 중요한 요소가 되죠. 자, 준지대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지대 성질에 준하는 잉어로 영구적 성격을 갖는다면 틀리죠. 준지대는 단계에만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이렇게 나오죠. 예, 그거는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 수입을 나타내는 경우죠. 예, 5번에 토지사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서 창출된 지대다. 예, 이거는 공공지대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예,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예, 발생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문제 3번이, 예,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는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일단 답은 1번과 3번과 4번에 해당이 되죠. 기억이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기억이 없는 2번과 5번은 아웃이죠. 조망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무지대 토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지대 토지, 최열등지, 한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3번하고 4번만 남죠. 디귿을 풀어봤을 때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한다. 이건 틀리죠. 이건 절대지대 개념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까지 풀게 되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리을 가보게 되면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토지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문제 4번에서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대이론. 예. 자본주의에서 토지의 사유화로 지대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나오면 바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가 나와야 되겠죠.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의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예.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거. 이게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저희가 여기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 평야에 가상국가인 이 고립국이 있을 때 고립국 안에나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대가 있고 거리가 있을 때 시장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지대가 비싸지죠. 예, 그러니까 비싼 땅에서는 면적을,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작물은 경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서 작물을 경작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작물, 그게 원외 농업이 들어와야 되더라. 그래서 튀넨은 시장하고 가까운 곳은 집약적인 농업이, 멀어지면은 조망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게 튀넨의 이론의 요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박스 안에 보셨을 때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농업이, 교외로 갈수록 조항농업이 입지한다 그러면 그건 튀넨의 위치지대가 되죠. 그거를 튀넨의 위치지대, 고립국 이론 이렇게 표현해도 다 같은 표현이겠죠. 예, 그래서
5번의 문제는 답이 1번이다. 즉, 이론을 물어볼 때는요, 출제자들은 항상 포인트가 되는 거를 꼭 집어넣어 준다는 거를, 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문제 8번을 가면 마샬의 준지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지대론이라는 것은 한계 생산비론에 입각해서 리카도의 지대론을 재편성한 이론이 되겠고요. 마샬은요, 자연물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순수지대라고 그랬고, 인간이 만든 생산물에서 발생한 소득을 준지대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2번을 보면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계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3번에 뭐라고 해놨냐면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해놨던 거죠. 예, 그런데 5번에 가게 되면 준지대는 토지 외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8번에서는 답이 5번. 그러니까 준지대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고 있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배열이라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도시공간 구조이론이 여기서부터 전개가 되는데, 10번에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대이론 및 도시공간 구조이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묶어서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대 및 이 도시공간 구조이론에 대한 문제 10번서부터 다음 주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시장론에 대한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정책론으로 우리가 아마 또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그게 안 됐더라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 예습을 한번 꼭 부탁을 드린다는 거. 예. 그래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